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마인크래프트 21121 사막퀴즈 제품인데요. 사막퀴즈 요거는 저번에 만들어서 다 보여드렸죠. 이렇게 사막 깨가지고 저기 저 걸프전 용사들 저기 콜라보레이션에서 스티브와 알렉스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제품인데요. 자, 얘들 잠깐 나와주시고요. 위쪽 지붕을 열어주시면 이런 제품에서 자 문이 이렇게 이쁘게 열려주시고 한 단계가 또 더 열리는 아주 독특한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막퀴즈를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자, 한밤중이 돼서 스칼레톤이 쳐들어온 걸 대비해서 군인들과 스티브와 알렉스와 늑대들이 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적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마인크래프트 제품 보시면은 2인1까지는 아닌데 그 리빌드 인스피레이션 해가지고 짜자자자자자 설명서 뒤쪽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걸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부분을 뜯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몇 부분을 뜯어가지고 요거를 전부 블록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자, 꽤 규모가 아주 작은 건 아니고요. 좀 꽤 멋지게 되는 것 같은 게 자, 어디 갔니? 자, 여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감시탑 높이가 지금 보시면 딱 이게 이제 감시탑인데요. 얕게 돼 있잖아요. 요거 이제 3층으로 올려가지고 한 층, 2층을 더 올려가지고요. 감시탑을 좀 크게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떼서 감시탑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꽤 멋진 제품인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블록을 분해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레고 그 설명도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구입하신 분은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자신 스스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뭐 꼭 레고에서 만들라는 방법대로 만들라는 법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한번 그래도 레고에서 만들려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위쪽 지붕 뜯어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블록 두 개도 뜯어내립니다. 자, 요 집도 뜯어내시고 여기에서 집도 이것도 자, 요거 블록도 벽도 뜯어내시고요. 완전한 리빌딩이 들어갑니다. 우와! 이렇게 여기서 뜯어내시고 그 다음에 자, 블록 저거 뭐야 TNT 터트리는 부분도 빼주시고요. TNT 폭탄도 놔주시고 많이 뜯어내네. 이거 벽도 마저 뜯어내라고 그러네요. 이 벽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이렇게 뜯어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요. 네, 그래서 아주 뜯어내긴 쉽게 잘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만들었나 싶었는데 일부러 뜯어내기 편하라고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뜯으셨으면 이 블록을 분해를 해갖고 만드시면 되는데요. 블록은 제가 한번 간단히 따로 정리해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끼우면서 그냥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두 칸짜리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자, 요거 두 개 끼우셔서 위쪽에다 껴 주시는데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요 붙어 있는 거 안 부시시면 됩니다. 다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주셔서 자, 저기 레드스톤 빼 주시고 저쪽에다가 비탑 위로 한 칸 올라갑니다. 한 칸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조립은 뭐 이렇게 뭐 많은 피스가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신 거 그 옆에다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두 칸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쪽에다가 높이 좀 맞춰주고 있죠. 맞춰주고 계시고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요거 다 통째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다 안 부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안정적으로 이렇게 끼워주시고 다시 위에다가 네 칸짜리 덮어주셔서 자, 이쪽 막루에다가 끼워주십니다. 자, 끼워주시고 이제 또 본격적인 탑을 만드는데 자, 더 위로 가 계시고요. 그냥 만들어서 위에다 그냥 갖다 끼워버리는 방식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끼우셔서 자, 내려와라. 레드스톤도 저러 가 있고 레드스톤 횃불이죠. 자, 지저럽니다. 자, 이 더운데 사막이라 아, 그래도 사막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사막 가서 뭐 쇼핑을 하러 가겠습니까? 뭘 하러 가겠습니까? 시원한 저기 겨울밤이 된다. 밤중에 사막에 누워서 어린 왕자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 그 B612 행성과 자, 언제쯤 나의 그 우주인이 나를 찾으러 올까 싶은 생각에 그냥 횡설수설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셨어. 네, 하나씩 끼워주시면 아, 이거 들고 하니까 부서지지 바보야. 자, 내려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또 올라갑시다. 이거는 좀 엇갈려서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 이쪽에는 네모난 거 하나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희한하게 끼우네. 자, 막루가 얼마나 멋있을지. 자, 저는 이 제품이 얼마나 멋있을 거라기보다는 스와트 요원들이 얼마나 저기에 잘 어울리게 껴질까. 막루가 높아지면은 여기 지금 피규어가 총 4개,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적은데 스와트가 들어가면 또 전시에 넣기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프전으로 갑시다. 자, 걸프전. 안타까운 일이죠. 자, 뭐 자원, 뭐 전쟁,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 3개 껴주시고요. 껴주셔서 위쪽에다 하나 올려주시고. 이제 저쪽 위에다 여기 있는 거 뜯어가지고, 집을 뜯어갖고, 막루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껴주셔서 뒤쪽에 이제 기둥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다 기둥 하나 똑같이 만드셔서 기둥 둘 껴주시고, 그다음에 기둥 두께랑 저 사이를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레고로 뭐 창작하시거나 그럴 때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이거 독특한 구성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다가 자 이거 덮어서 끼워주시고 앞쪽에다가 이런 거 하나씩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세 개짜리 나오셨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계속 막루는 올라가네요. 그리고 블록 두 개 끼워주셨어. 저 뒤쪽으로. 자, 뒤쪽으로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나왔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좀 약간 좀 계단식으로 가네요. 계단식으로 가고. 또 세 개가 나와서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레고 남는 부품을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긋나고 이렇게 틈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TNT 발사하는 부분 이쪽에다 이렇게 끼워주셔서 여기서 TNT 발사하도록 만들어주시면 이게 벌써 완성이네요. 자, 완성하셔서 자 저쪽에다가 가셔서 짠짠짠짠.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높은 막루가 올라간 제품이 되었습니다. 오, 상당히 높죠? 자, 거의 뭐 저거 그 수준인데요. 그 좀 뭐야 광산 예, 제품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뭐 잘못 꼈네, 잘못 꼈죠. 아까 어디서부터 올라갔지? 자, 여기서부터 올라갔는데 방향이 야야야야 방향을 제가 잘못 봤네요. 자, 요런 식으로, 근데 이쪽으로 끼냐? TNT가 이쪽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저는 TNT가 저쪽으로 떨어지는 걸 생각해서 저쪽으로 끼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뭐가 잘못 꼈는지 안 들어가네요. 중간에 안 껴졌어. 중간에 좀 블록들이 부실부실하네요. 야, 야, 야. 뭐가 문제야? 자, 잘 눌러주시고, 이런 으아 대형사고다. 네, 제가 좀 잘못 끼우기도 했는데 뭐 레고 마인크래프트 자체가 뭐 저 요런 식의 블록들이 들어가 가지고 좀 잘 빠지게 해 놓은 거 있죠, 일부러.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힘 주시고 그러시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광산 같은 경우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올라갔죠. 그 생각이 나는데 레드스톤 갖다가 이쪽에 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좀 구조상 좀 안 맞는 게 TNT를 발사를 하면 자기네 그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구조상.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원래적으로 봤으면 저걸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TNT를 이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옳은 방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집이 사라지고 이쪽으로 그냥 쭉 막루가 저기 뭐야 감시탑이 높아지긴 했는데, 자 이쪽이 저 분리되는 건 여전히 하고요. 좀 1단 분리되고 2단 변신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1단만 변신해서 이렇게 멋지게 가운데다가 파랑 블록 하나 끼우시면 멋진 그 여기서 다이빙하고 그럼 멋진 수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오아시스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서 한 번쯤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상당히 넓어서 자 스와트 제품들이 들어가셔서 배치가 되면 이거 그 무슨 그 시가지 전투전 하는 느낌도 들겠는데요. 자, 저기도 하나 들어가 계시고요. 자, 여기는 캡틴 서서 지휘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나이퍼 하나 나와주세요. 스나이퍼 이 위쪽에 가셔서 자,
뒤쪽 올라가셔서 준비하시고요. 스나이퍼. 자, 이쪽 가셔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 야시는 공격조니까 어디가 계실까요? 자, 뒤쪽에 가서 계십시다. 뒤에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아저씨는 저 뒤쪽을 저쪽 벽을 지켜주세요. 아, 이것도 재밌다. 이런 데다가 꾸미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무슨 뭐 마인크래프트라고 꼭 마인크래프트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스마트 제품과 레고에서는 이제 이런 거 일부러 저기 안 만든다고 그러죠. 스마트 제품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그 뭐야 그 상처 입은 분들한테 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안 만든다고 그러는데 불안해. 잘 먹겠나? 자, 이렇게 리빌드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물론 이제 자신의 스스로 창작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지만 레고 자체에 이런 거 기능도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서 보니까 멋지기도 하네요. 자, 기대시면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레고 홈페이지 정가가 11만원인데요 미국에서는 한 66,000원 정도 돼 판매되고요. 보통 저기 어디야? 레고 홈페이지에서 한 10만원 정도 팔게 되면은 저 대형마트에서 한 8만원 정도 20% 할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도 똑같이 11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한 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레고 측에서 아마 뭐 가격을 뭐 통제해서 아마 마인크래프트 집은 좀 일부러 좀 비싸게 받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좀 그런 점 감안해 보시고요.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